말의 힘. 말 속에 무한한 기운과 씨앗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심코 한 말이지만 이유 없는 말이 없으며 오가며 들은 말일지라도 까닭 없는 말은 없습니다. 바른 말로 좋은 씨를 뿌리면 그 씨앗은 보이지 않는 기운으로 성장하여 공답을 주고 살기를 품은 말의 씨앗은 보이지 않는 탁기로 응집되어 자신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상대를 위한 진심의 덕담은 상생의 기운으로 선연공답이 되어 돌아오고 상대를 위한 진심의 충원은 탁한 기운들을 다스리는 원동력이 되어 상대를 지켜주는 약이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대자연에 축원하는 의미가 있으니 늘 바르고 덕 있는 말로 근본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 말의 씨앗은 성장하여 자신을 지켜주는 힘을 갖게 하고 자신이 우주 공간에 필요한 존재자임을 증명하게 합니다.